안녕하십니까. 자,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우리 금일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공부할 겁니다. 자, 금일 공부는 뭐 용익물권. 용익물권이 세 문제 내지 네 문제가 출제되죠. 세 문제 내지 네 문제. 용익물권 오면은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요 세 가지를 우리가 공부할 건데, 지상권이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와요. 근데 지역권은 한 문제, 전세권 한 문제. 그래서 세 문제 내지 네 문제. 그 다음에 담보물권. 담보물권이 네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오늘 공부하는 양이, 뭐야, 문제 출제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지금 일곱, 여덟 문제짜리니까. 우리 담보물권은 유치권과 저당권을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질권은 공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유치권도 두 문제, 저당권도 두 문제. 해서 네 문제 나와요. 자, 오늘 여덟 문제 내지는 일곱 문제. 못 나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잘 좀 소화시키세요. 이 용익물권은 쉬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민법 전체 중에서 가장 쉬운 부분이에요. 용익물권이. 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은 알아들을 만합니다 이러더라고. 326페이지 지상권. 지상권. 자, 이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어떤 권리냐? 타인의 토지를 빌려 쓰는 권리. 뭐 하려고 빌리냐?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빌려 쓰는데 뭐 하려고 빌린다? 건물을 짓고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고 아니면은 수목을 식재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빌려 쓰는 거, 이걸 지상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토지를 빌려 주는 자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지상권 설정자라고 그래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것도 어려운 값이더라고. 빌려 주는 자,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자죠. 그럼 빌려 쓰는 자를 뭐라고 한다? 타인의 토지를 빌려 쓰는 자, 지상권자라고 그러죠. 그러면 지상권자가 자기 소유 건물, 공작물, 그 다음에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수목을 소유 목적으로 이렇게 타인의 토지를 빌려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빌려 쓰는, 토지를 빌려 쓰는 제도가요, 우리 민법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지상권과 토지 임차권. 토지 임차권. 근데 지상권은 장기간 빌려 쓰는 제도예요. 토지 임차권은 단기간 빌려 쓰는 제도고. 알겠죠? 그래서 이 건물을, 경관 건물을, 우리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건축했다 하면은 최단기간이 30년이에요. 그럼 30년은 이게 짧아요, 길어요? 그렇죠. 타인의 토지를 30년 동안 빌려 쓴다는 것은, 그럼 30년 미만으로 약정해봤자 소용없어. 30년 미만으로 약정했더라도 30년으로 올라서요. 그러면 장기간 빌려 쓰는 제도죠? 이해갑니까? 그걸 지상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토지 소유자들은 이 토지를 빌려주는데 장기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 안 합니다. 토지를 빌려주더라도 임차권 설정하지 지상권 설정 안 씁니다. 그래서 오늘날 약정 지상권은 거의 명맥이 감춰져 버렸어요. 오늘날 법률 규정상 생기는 법정 지상권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옵니다. 작년에 나왔고 재작년에 나왔고 그대로 계속 나와요. 한 문제. 그게 살아있는 지상권이니까. 법정 지상권 잘 공부해야겠는데. 자, 아무튼 정리해 나가면서 봅시다. 326페이지. 자,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으로서, 여기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밑줄 차죠.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므로 현재 토지에 지상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동그라미 2번. 지상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거.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자, 우리 건축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빌리는데 지금 현재 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인가가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돼요. 그 다음에 그 건축물이 불이 나서 붕괴돼버렸어요. 멸실돼버렸어요. 그래도 지상권은 존속해요. 소멸하지 않아요. 밑줄 쳤어요? 고개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러면 토지와 독립한 물권이라는 거.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밑줄 치세요. 지상권만 분리하여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지상 건물과 지상권은 운명을 같이하지 않아요. 그러면 따로따로 분리 양도할 수 있어요. 지상권과 지상 건물은 따로따로 분리 양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양가로 2번 얘기죠. 지류는 요소로 하지 않는다. 제일 밑에 지류는 요소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상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공짜로 빌려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유상 무상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직접 토지를 지배하는 권리라는 거. 그래서 지상권자만이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지 토지를 빌려준 설정자는 사용을 못하죠. 설정자는 지상권이 있는 동안에는 사용이 제한된 거죠. 그게 바로 이 직접 토지를 지배하는 권리라는 거. 자, 우리 지상권과 토지 임차권의 비교다 해갖고 나오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뒷짝이 넘어가서 지상권의 취득이다.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 설정기업과 등기에 의해서 지상권은 성립되죠. 거기 등기해야만이 성립한다. 등기해야만 성립되죠. 이번에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이다. 자, 우리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로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는 거 알죠? 우리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상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등기가 없어도 발생합니다. 법정지상권. 그렇지만 취득 시 완성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은 등기해야 안 해야요? 등기해야죠. 우리 지난주에 취득 시효 공부했잖아요. 취득 시효는 등기해야만이 취득하는 거죠. 법정지상권 거기 두 번째 줄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써있죠. 법정지상권은 등기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등기 없어도 발생하죠. 존속기간이다. 329페이지 최단기간. 최단기간은 종류물에 따라서 최단기간을 정해지죠. 30년, 15년, 5년. 이게 이 기간부터 짧게 약정했으면 이 기간으로 연장됩니다. 거기 위에서 네 번째 줄 설정기약으로 최단기간보다도 짧은 것으로 정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최단기간까지 연장된다 써있죠. 그러면 견관 건물은 30년인데 15년으로 약정했더라도 15년이다 30년이다 30년. 뭔 말인가 알아듣죠? 그렇다는 거. 최장기간은 여기 두 번째 줄에 영구만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최장기간은 뭐다? 영구만. 두 번째 줄. 거기 2번의 두 번째 줄. 영구만하게 설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설정행위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종료물로 최단기간이죠. 종료물로 최단기간인데 종료물도 정해지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15년이죠. 거기 종료물도 정하지 않은 경우는 15년이다. 다만 수목에다 동그라미 쳐줘. 수목은 언제나 30년. 수목은 언제나 30년. 나중에 수목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종류물도 정해지지 않았다가 나중에 정했어요. 그러면 15년이다 하면 틀리죠. 수목은 30년입니다. 자, 계약갱신과 매수청구권이다 해서 우리 기간이 끝났어요. 그런데 지상 건물이 현존하잖아요. 그러면 지상권자는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이 설정자한테 토지 소유자한테 그걸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그래. 제일 위에 줄에 330페이지 제일 위에 줄에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기죠.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 지상물이 현존할 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재밌어요.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기억번 밑을 치하죠. 자, 매수청구권 그 기억번 지상권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하는데 설정자가 거절할 수 있죠. 나 연장 못 해준다. 거절하면은 이 지상 건물을 사가시오라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현시가대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건 설정자가 거절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기억번. 지금 기억번 찾으세요. 자, 지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설정자가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한다면은 이 건물 사가시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바로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이죠. 근데 그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거절 못 한다는 거.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거절한다,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어요. 계약갱신청구권은 거절할 수 있지만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한다는 거.
지상물의 현 가격으로 이렇게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거. 자, 우리 331페이지를 보니까 지상권의 효력이다. 지상권자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토지 사용권이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 두 번째 줄에 상인관계 규정이 준용하고 지상권도 물권적 청구권이 그대로 생긴다는 거. 지상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방해제거 청구권, 예방 청구권 다 생기죠. 상인관계 규정도 그대로 적용되죠. 지상권의 처분이다. 지상권의 양도, 임대. 거기 첫 번째 줄에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고 존속기간 내에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강행규정이므로 두 번째 줄에 양도 임대를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미술치하죠. 이 양도 임대가 가능한 것은 무슨 규정? 강행규정.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그러면 금지 특약을 맺었더라도 지상권의 양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치료. 치료는 요소가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무상, 유상 다 가능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 두 번째 줄에 치료가 약정이 있을 때는 금전에 한하지 않고 물건일 수도 있어요. 우리 시골 같은 경우는 아직도 땅의 사용료를 곡식으로 주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물건으로 땅의 사용료를 줄 수 있어요. 치료라는 게 땅의 사용료입니다. 땅의 사용료. 근데 이 치료가 약정이 있을 때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미술 치세요. 등기해야만 대항력이 생기죠. 지류는 금전에 한한다. 물건일 수도 있다. 물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약정이 있을 때는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 뒷장에 넘어가서 여기 중간에 동그라미 2번에 지류 체납의 효과라는 말이 나오죠. 2년 이상 지류가 연체됐을 때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거기 동그라미 2번 지류 체납의 효과. 2년 이상 지류가 연체됐을 때는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앞사람은 연체 기간을 합산해서 2년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 종전의 소유자에 대한 연체 기간을 합산을 주장할 수 없다. 거기다 밀쳐야죠. 그 얘기는 거기 그 바로 밑에 토지 거기 지금 지류 체납의 효과에서 그 판례 2001년 3월 13일 판례라고 써 있잖아. 앞사람의 연체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합산할 수 없다. 그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자, 이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은 이 토지를 을이 지상권 설정했어요. 그래서 지상권 지료가 연 2천만 원이다. 연 단위로 2천만 원. 이게 등기가 되면은 제3자한테도 대항력 생기죠. 근데 이 토지가 매매가 됐어.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토지의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지상권은 병한테도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었을 때 1년간 연체됐고 자기가 소유권을 취할 건데 또 1년간 연체됐어. 그러면 앞사람의 연체기간을 합산하니까 2년간 연체된 거잖아. 그러면 당신 나가주시오라는 소멸청구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본 거죠. 소멸청구권이 있다 없다. 거기 밑줄 친 거 없다라고 써 있죠. 자기가 연체기간이 2년이 되어야만이 소멸청구권이 생기는 거지 전 소유자의 연체기간을 합산해서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합산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이 어디에서 여러분들도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요, 상가 임차권에서 상가 건물이 매매가 됐어요. 근데 차임을 안 내고 있네 임차인이. 근데 종전 후 임대인의 연체 차임과 새로운 소유자의 연체 차임을 합산해서 3기 이상 차임 연체되면 이 나가주시오라고 임대인은 할 수 있거든. 그 3기의 차임 연체를 주장할 수 있냐 이겁니다. 못 온다는 거. 자기가 소유권 취득한 날부터 3기의 차임이 연체되어야만이 해지 청구할 수 있어요. 앞사람은 종전 후 임대인의 연체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주장 못 온다. 국외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튼간 차임 연체는 합산이 된다 안 된다. 승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 좀 빚을 쳐놓으라는 얘기. 이것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 두 번이나 나왔어요. 두 번이나 나온 거예요. 알겠죠? 합산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 승계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상권은 소멸이다 해갖고요. 333페이지에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 있잖아요. 우리 저당권은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고 공부했던 기억나죠? 그러면 지상권이 소멸되면은 저당권도 소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28이 기출 문제인데 잘 들어봐봐요.
이게 28의 기출문제입니다. 을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했어요. 지상권 이외에 저당권이 설정된 거죠. 그러면 이게 소멸한다면은 이것도 소멸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2년 이상 지류가 연체됐어. 연체, 지류, 연체. 지류를 안 내면은 연체 시에는 갑은 소멸 청구할 수 있잖아요. 당신 나가주시오라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저당권도 소멸하거든요. 그래서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당권자가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죠. 그러면 소멸 청구했을 때 갑은 등기부에 기재가 돼 있는 거니까 이자한테도 통지해야죠. 지상권이 소멸됐다는 걸 통지해야죠. 그리고 통지 후 상당한 기간 거기다 빚을 취하죠. 이게 28의 기출문제입니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 후에 소멸한다. 이거죠, 이거. 상당한 기간. 거기에 위에서 그 2번에 333페이지 2번에 두 번째 줄.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그걸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라고 써 있죠? 그 상당한 기간이다 빚을 취합니다. 그 28의 시문제 틀린 걸 골라라 해갖고 뭐라고 나왔냐? 즉시라고 나왔어요. 즉시. 그러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즉시라고 나와서 그게 답이 됐어요. 좀 까다로운 문제죠. 그렇죠? 즉시 소멸한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 후 소멸한다. 왜? 이자도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지. 바로 소멸한다면은 이자가 다쳐야 안 다쳐요? 병이 다치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라는 거. 지상권의 소멸의 효과다. 지상권이 소멸되면은 이제 지상물 수거권이나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생기죠. 자, 우리 여기 설정자에게도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생기는데 거기 1번의 세 번째 줄. 설정자가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했을 때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써 있죠? 1번의 세 번째 줄. 설정자가 내가 이거 살 테니까 당신 떼어가지 마세요. 나한테 팔으세요. 라고 했을 때 지상권자는 거절한다, 거절하지 못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거절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상권의 대상인 토지 수소는 누구에게 있냐? 지상권자에게 있어요. 그러면 잘 밑에 줄에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잘 밑에 줄에. 자, 토지의 수선 비용을 필요비라고 그래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대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인정되죠.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없어도 무슨 있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 우리 29위 기출 문제 나온 거니까 한번 풀어볼까요? 자, 대표 예제 문제. 을 소유 토지에 설정된 가부 지상권 설정 설명 중 틀린 거. 지금 을의 소유, 을의 토지에 을 소유 토지에 갑이 지상권을 설정한 거예요. 갑이 지상권자죠. 이자가 지상권자고 이자를 설정자라고 그러죠. 토지 소유자를 뭐라고 한다? 설정자. 을의 토지에. 자, 틀린 것은 갑은 그가 을의 토지에 신축한 X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어. 이 건물은 갑 것이죠. 이게 지상건물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상 건물과 지상권은 따로따로 분리 양도할 수 있다고 아까 밑줄 쳤던 기억나요 안 나요? 그러면 건물을 그대로 있고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냐 이겁니다. 할 수 있어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건물의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1번 맞았죠. 2번. 갑의 권리가 법정 지상권일 때 갑의 권리가 이 지상권이 법정 지상권이에요. 등기 없이도 어느 누구한테도 지상권 주장할 수 있죠? 법정 지상권은 등기 없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법정 지상권일 경우 지류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결정이 없으면은 지류 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협의나 결정이 없으면은 무상 지상권이에요. 우리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자, 지료가 협의가 안 됐어. 결정이 안 됐어. 그러면 그 지료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 무상이니까 무상지상권이기 때문에 지료 연체 이후로 소멸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지료가 협의된 바가 없으면은요. 무상지상권이라는 거. 그래서 지료 연체 이후로 소멸 청구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치료 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2번 맞고. 3번 치료가 연체한 갑이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을은 치료 약정을 등기한 때만 자 치료에 대해서 등기해야만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면 등기한 때만 연체 사실을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렇죠. 치료가 등기가 안 되면 제3자에게 대항 못 옵니다. 주장 못 옵니다. 그러면 3번도 맞았죠. 4번. 을이 토지를 양수한 정, 을의 토지를 양수한 정은 갑이 을에 대한 치료 연체를 합산하여 2년을 연체된 치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합산이 안 되는 거다. 이거 지금 정이 이 토지를 양수받았어. 정이야. 이게 정이야. 그러면 이 을의 연체기간, 이게 을이죠. 지금 이게 갑이고 저기에서는. 을의 연체기간을 합산해서 2년을 주장한다. 자기가 승계받았을 때부터 2년이 한다. 그렇죠. 합산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4번이 틀렸잖아요. 2년의 연체를 그 합산하여 연체로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4번이 틀렸잖아요. 이게 지금 두 번 나왔는데 또 나왔으니까 세 번째 나온 거예요. 치료 연체가 합산이 안 된다는 게 벌써 세 번째 나온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갑이 무에게 지상권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거죠. 이제. 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이게 갑이 지금 무한테 저당권 설정했어요. 이게 무죠. 이게 을이고 지금 이걸로 그림을 그리면 저당권 설정했을 때 치료 연체 이후로 소멸을 청구는 무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겸으로서 효력이 생긴다. 이거. 이게 28이때시 문제는 즉시라고 나와서 틀리게 나왔는데 지금은 상당한 기간이라고 고쳐놨잖아. 그럼 맞았네. 아, 28이때 나왔던 것이 또 나오는구나. 오케이? 나온 것이 또 나오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28이때는 즉시라고 나와서 틀리게 나왔어. 근데 지금은 상당한 기간이라고 나왔으니까 맞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5번 맞고 틀린 것은 4번이네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전소유자의 연체 기간을 합산해서 2년의 연체를 주장한다. 자기가 승계받은 날부터 2년의 연체야만이 소멸 청구권이 있다. 합산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게 임대차의 차임도 똑같아요. 차임도. 차임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항상 생각하세요. 알겠죠? 승계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했을 때는 지상권을 소멸을 청구할 때는 저당권자한테 통지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통지 후 얼마가 지난 다음에 소멸한다?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소멸한다. 오케이? 그런 것 좀 정리해 놓으시라는 거. 자, 특수지상권이다 해서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 말인가? 우리 분묘기지권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묘기지권 어쩌다 한번 나오는데 26회 때 나오고 안 나왔거든요. 근데 한 5년을 걸쳐서 한 번씩 나오니까 이번에 30회잖아요. 혹시나 하니까 또 이렇게 조금 적당히 공부하면 되죠. 왜 그러냐면 자세히 할 거 없어 이런 것은. 왜? 어렵게 안 나오니까 간단하게 나오니까.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묘를 묘 이게 봉분이라고 그래요. 묘를 제사를 봉헌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이건 시신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갖춰져요. 시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시체가 없는 가묘인 경우 있죠. 안 생겨요. 그 다음에 시신은 있는데 평장묘인 경우 있잖아. 이게 없잖아. 안 생겨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해요. 이게 바로 묘자리라는 공시기능을 하고 있죠. 묘자리라고 표시하고 있어야 안 하고 있어요. 표시하는 걸 공시라고 그래요. 알리는 거, 나타내는 거. 누가 보더라도 묘자리구나. 이건 인식할 수 있잖아. 그걸 공시라고 그래요. 이해가죠? 그 다음에 시신, 시신은 시체, 주인공이 있어야죠.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 토지는 갑소유 토지예요. 갑소유 토지이지만 묘는 을의 묘예요. 을을 선치는 묘예요. 이렇게 토지 소유자와 묘 소유자가 틀릴 때 얘기지 같은 사람일 때는 아무 문제 없죠. 자기 토지에 자기가 묘를 설치하는데 무슨 분묘기지권이겠어요? 분묘기지권이라는 건 뭐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를 기지권이라고 그래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이해합니까? 이걸 기지권이라고 그러죠. 토지 이용권. 그러면은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거죠. 자, 분묘기지권은 자, 취득 사유가 세 가지예요. 335페이지 성립 요건. 세 가지가 기억 니은 디귿이죠. 자, 기억. 소유자의 승낙으로서도 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니은번
니은번에 이 승낙 없이 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원 공연하게 점유를 하고 있었으면은 분묘기권으로 치륵시효가 인정돼 버려요. 치륵시효. 그 이게 바로 치륵시효라고 하는데 이 여기 치륵시효는 니은번의 세 번째 줄 타주점유이고 치륵시효 하는 경우 등기 없이도 분묘기권은 치륵한다. 등기를 요하지 않죠.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니은번의 세 번째 줄. 몇 줄 쳤어요? 자, 치륵시효 하는 경우 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거 혹시나 이거 한 지문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분묘기권의 시효치득은 거기 장사에 관한 법률 거기 밑줄 치세요. 분묘기권의 시효치득은 장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더 이상 인정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나오죠. 이게 뭔 말이냐면은 2001년 1월 13일 장사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돼요. 이 법이 만들어져요. 그 장사에 관한 법률에서 치륵시효는 부정하게 돼 있어요. 분묘기권의 치륵시효는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 규정이 있어요. 치륵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묘가 설치된 묘는 어떻게 되겠냐? 인정한다 이겁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후 이 이후에 설치된 묘가 설치된 것은 20년이 지나더라도 설치 20년이 경과했어요. 20년이 경과 시에도 이거 시효 치륵을 한다 못한다 치륵시효. 자, 이 법이 이후에 설치된 묘에 대해서는 치륵시효를 인정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95년도에 묘를 설치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묘 설치했으면은 20년이 지났으면 얼마예요? 20년. 그러니까 2015년이잖아요. 2015년도에 치륵시효가 인정될 거냐? 이게 문제잖아요. 인정한다 그러죠. 왜?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설치된 묘니까. 이해가 합니까? 그러면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설치된 묘만 치륵시효를 부정한다는 거 조심하세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설치된 묘는 치륵시효를 인정합니다. 오케이? 무슨 얘기인가 알아듣죠? 자, 그거 얘기했고 자기 소유모에 묘를 설치하고 디귿번 묘를 이장한다는 특약이 없이 토지만 매매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묘를 이장한다는 특약이 없이 토지만 매매하는 경우 있죠? 그럼 분묘기권 또 생기는 거죠. 자, 분묘기지권은 여기 제일 밑에 있잖아요. 봉분이 공시 기능을 하기 때문에 평장묘의 경우는 분묘기권을 취득할 수 없다 써 있잖아요. 제일 밑에 뒷장에 넘어가서 존속 기간은 묘를 존속하고 수호 봉사하는 기간 동안 계속되는 거죠. 존속 기간은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2번 합장 여부 이게 중요하죠. 동그라미 2번 기존 분묘에 새로운 묘 설치할 수 있는 권능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합장할 수 있다 없다. 단분 형태로도 못 오고 쌍분 형태로도 못 옵니다. 새로운 묘 설치 못 옵니다. 동그라미 2번. 밑줄 쳤어요? 337페이지에 자 우리 지료는 분묘기권으로 시효 취득하는 경우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무상이 원칙이죠.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에 지료. 지료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 자, 거기 26기 때 이때 나오고 안 나온 거죠. 이거 한번 이거 보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분묘기지권을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는데 그 이 의사 포기 의사 표시만 갖고도 소멸을 하는 거지 점유까지 포기해야 한다 하면 틀려요. 분묘기지권의 포기는 포기 의사 표시만 갖고도 분묘기권을 소멸한다는 거. 이 뭡니까? 점유까지 포기해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걸 아냐 모르냐서 문제가 나온 건데 자 대표 예제 문제 풀어볼까요? 제사를 주재하는 장남갑은 85년도에 의료토지의 허락 없이 분묘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하여 2015년 현재까지 평원공연하게 이 분묘기지권을 점유하고 소호봉사가 계속했어요. 그러면 치륵시효가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85년도니까 2005년도에 완성된 거죠? 그렇다는 거. 자, 옳은 것은 을은 갑에게 분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요? 이장 청구 못 오죠? 이장 청구 못 옵니다. 취득시가 완성됐으니까. 갑은 을에게 분묘기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분묘기지권은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특수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분묘기지권은 등기 대상도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고. 3번. 갑은 부친의 묘를 모친의 시신을 단분 형태로 합장할 권능도 있다. 아까 새로운 묘 설치할 권능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번도 틀렸고. 4번.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는 점유가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을 소멸한다. 맞았네. 자, 우리 점유까지 포기해야 한다. 포기 의사표시만 갖고도 소멸한다. 포기 의사표시만 갖고도. 그걸 아냐 물론이 해서 4번이 나온 거죠. 4번이 맞았죠. 5번. 이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지료가 있다고 했어요. 무상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무상.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래야죠. 있다라고. 그러면 맞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4번만 맞았고 나머지는 다 틀렸죠. 그렇죠?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구나. 자, 구분지상권이라는 게 나오죠. 338페이지. 이 구분지상권이라는 것은 자 어느 한층 지상, 지하 지상 또는 지하 지하 지상이나 지하의 한 층만 구분해서 층만 구분하여 지상권 설정하는 거죠. 지하 80m에서 100m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번에 뭐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긴 구를 50km를 떨었더라고. 수소 전철. 수소에서 저 평택까지 지하 구를 떨어버렸어. 우리나라 참 대단해요. 그게 50km도 막.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길대요. 구리. 수소 전철이 KTX 전철 전철이 아니라 KTX가 그 수소역에서 출발해 갖고 저 평택까지 그냥 지하로만 가는 거예요. 그걸 구를 뚫었는데 나는 굉장히 깊게 뚫은 자로서요. 근데 지상 50m 그러니까 지상에서 50m 깊이도만 50m. 50m 깊이로 그 KTX 그 저기 가나. 그래서 이 시간이 한 10분 정도 단축된대요. 중간에 지상으로 가는 거하고 틀리대요. 지상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좀 속도를 낼 수 없잖아. 근데 땅속으로만 가니까 속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안전하니까. 속도 낼 수 있죠? 근데 그걸 50km를 뚫었다는데 깜짝 놀랐어. 완공 됐더만 50km. 그렇죠? 예, 우리나라 이 토목공사, 건축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나라가 기술이 발달했는가 봐요. 그렇죠? 제 수강생 중에 한 분이 그 이 토목하는 이 굴착 이거 굴뜨는 그런 회사를 하더라고. 근데 그 굴뜨는 이 기계 있잖아, 기계. 기계를 돌아갖고 기계를 그냥 뚫어버리더만. 그러니까 그게 독일제인데 한 대당 35억이래. 한 대당 35억. 그걸 두 대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것만 70억이야. 그 재산만. 그냥 그 완전 와. 그냥 그걸로 그냥 밀고 이게 이렇게 회전해 갖고 그냥 뭐 돌이고 뭐고 그냥 밀고 가면은 뚫려 버리는 거야. 참 시안하더만. 옛날 같이 뭐 파내고 이런 거 없대. 그냥 쭉 가 버리면 그냥 된대. 참. 그 대단한 기계죠. 그러니까 한 대당 35억이지. 그렇죠? 아무튼간 지상, 지하 어느 한 층만 구분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 그런 지하도 이런 걸 내기 위해서는 꼭 국가 땅으로만 가고 있어요. 개인 소유 땅으로도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지하철 같은 경우. 개인 소유 땅으로도 지나가겠죠? 그러면 당신 땅 밑에 몇 메타에서 몇 메타까지를 이 철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공작물을 시설하기 위해서 이용합시다 해갖고 설정 계약을 맺이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죠. 50m 같으면은 뭐 지하실 공사를 하면은 빵꾸 날 수도 있잖아.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걸 구분지상권이라고 그래요. 구분지상권은 거기 제 1번에 의 구분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의 상하를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물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다. 그렇죠? 여기에서 2번에 두 번째 줄을 비춰주세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설정할 수 없다. 이게 잘 나와요.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 소유 목적으로만 구분지상권이 가능하지 수목은 거기 수목에다 동그라미 딱 치하죠. 수목은
구분시장권 설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구분시장권 설정이다. 여기 1번의 세 번째 줄 반드시 토지의 상하우 범위를 정하여 등기해야 한다. 구분층을 표시해야죠. 지하 80m에서 100m까지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자 우리 이런 토지를 사용하는 자의 승낙이 있어야 구분시장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3자가 토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자의 승낙을 얻어야죠. 승낙이 없으면 안 되죠. 구분시장권 자 우리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고 339페이지 관습법상의 법정시장권이라고 나왔죠. 이제 이거 별표였어요. 별표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이 법정지상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따로따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만 인정돼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만.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외국, 저 유럽 같은 경우는 항상 동일인이에요. 그런다면 법정지상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대도에서만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는 거. 자, 우리 동일 소유했었어요. 토지와 건물.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했는데 어떤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틀리게 됐을 때 만약에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안 생긴다면은 이 건물을 소유하나만 하죠. 건물도 독립한 재산권인데 재산권은 보호가 안 돼요. 건물을 철거할 문제가 생기죠. 토지 이용권이 안 생긴다면은 그러면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틀리게 됐을 때는 그 건물을 소유하게 해서 타인의 토지를 빌려 쓰는 무슨 사용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동일한 소유자였는데 어떤 처분 행위로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다르게 됐어요.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은 소유자에게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지는 지상권이 안 생긴다면은 건물을 철거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건물은 소유자에게 등기 없이도 설정 등기 없이 지상권이 발생하죠. 이걸 법정 지상권이라고 그래요. 등기 없이 발생하죠. 이해합니까? 응? 동일한. 그래서 반드시 이게 중요한 거죠. 동일한 소유자에서부터 출발해야지 소유자가 처음부터 틀리게 됐을 때는 법정지상권이 인정을 하등은 이유가 없죠. 동일한 소유자부터. 그래서 거기 법정지상권에서요 뒷장에 넘어가서요 340페이지 305조 법정지상권 305조가 뭔가 자 우리 전세권 설정 후 법정지상권이라고 그래요. 전세권 설정 후 자 이게 뭔 말인가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에 건물이 있어요. 동일한 소유자야 한다고 했어요. 법정지상권은 무조건 동일을 소유해요. 동일한 소유자 있는데 이 을에게 건물 전세권을 설정해줬어요. 그러면 설정자의 소유 토지일 때는 이 전세권자도 토지 이용권이 당연히 있는 거죠. 이게 없단다면은 전세권 설정 하나 많아요. 날라다닐 수 없는 거니까. 그럼 건물을 빌려 쓰기로 했더라도 당연히 설정자의 소유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는 건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자가 전세권 설정자거든. 전세권 설정자 건물을 빌려준 자예요. 건물의 소유자예요. 근데 토지만 매매가 됐어. 건물과 함께 매매가 된 게 아니라 그러면 토지는 제3자의 토지가 돼버렸네.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의 토지가 아닐 때 이 사람에게 이용권이 없단다면은 이 사람 날라다니하고 이제 전세 기간 1년 남았는데 1년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자에게 이용권이 안 생긴다면 이자도 건물 소유 하나만 하죠. 건물 철거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갑과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3자의 토지 소유가 됐을 때 등기 없이도 지상권이 발생해요. 병의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생겨요. 그러면 누구에게 발생하냐? 이게 세 번 나왔죠. 이자에게 발생합니다. 왜 이자에게 발생해야만이 양쪽을 다 보호하는 겁니까? 이자에게 발생합니다. 이 전세권 설정자가 가지고 있는 타인의 토지의 이용권은 전세권자한테도 효력이 미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자에게 법정지상권이 발생해야 이자도 보호가 돼요. 그러면 전세기간 1년 남았어.
1년 끝나고 난 다음에 값도 보호가 되죠. 만약에 이자에게 발생하면은 이자는 보호를 못 받잖아요. 갑에게 발생해야만이 을도 보호가 된다는 거. 이것만 알면 돼요. 누구에게 발생한다? 전세권 설정업 법정시한권은 누구에게 발생한다? 법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에게 발생한다. 거기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전세권 설정자, 즉 건물의 소유자에게 법정시한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거기다 색칠해야죠. 동그라미 2번. 찾았어요? 누구에게 법정시한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전세권 설정자. 즉 동그라미 2번 하면은 바로 그냥 동그라미 2번 찾으세요. 알겠죠? 전세권 설정자한테 법정시한권 발생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3번을 보면은 지료는 약정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인정하지만 합의가 안 될 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에서 정하는 거죠. 법원에서 결정해 줍니다. 약정, 합의로 결정하지만 합의가 안 될 때는 법원에서 결정해요. 그러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면 무상지상권이라는 거. 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다. 여기 요건의 기억반. 토지와 건물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해야 한다. 밑을 취하죠. 토지와 건물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해야죠. 처음부터 소유자가 다르게 돼 있을 때는 법정지상권 생길 여지가 없어요. 그다음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해야 한다. 니은번. 매매 기타 원인으로 처분 행위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니은번. 소유자가 달라져야죠. 그다음에 뒷장에 넘어가서 343페이지.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죠.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있으면은 법정시한권 안 생겨요. 그 말 얘기는 이건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철거한다는 특약이 있으면은 법정시한권은 불발생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 등기 없이도 니을번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 없이도 법정시한권 발생하죠. 등기 없이도. 366조 법정시한권이다. 자, 366조.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법정시한권. 실행, 경매. 저당권이 경매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틀리게 됐어요. 그러면은 법정시한권이 생기는 건데 이것도 저당권 설정 당시에 저당권 설정 당시입니다.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어야죠. 건물이 존재해야 하고 그 다음에 동일 소유야죠. 이게 철칙이죠. 이 두 가지가. 건물이 없었으면은 그 후에 건축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 토지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경우도 법정시한권 안 생기죠. 또 설정 당시에 동일한 소유자였는데 그 후로 소유자가 틀리게 됐어요. 안 생기죠. 법정시한권 안 생겨. 두 가지가 철칙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틀리게 됐어. 그러면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정시한권이 생긴다는 거. 이것만 알면은 다 맞출 수 있어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어떻게 돼야 한다? 건물이 있었어야 한다. 또 동일 소유해야 한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거기에 자 우리 뒷장에 넘겨보니까 요건의 기억법.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한다. 밑줄 치하죠. 니은번 345페이지 니은번. 이 여기 건물은 존재해야 하는데 거기 A번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상관없다. 있었던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돼도 법정시한권은 생기는데 자 여기 니은번에 토지와 건물은 동일한 소유자여야 한다. 그때만 동일한 소유자고 그 후로 그 이후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시한권 성립하는데 지장이 없다. 설정 당시만 동일한 소유자면 돼요. 그렇죠? 설정 당시. 자, 이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걸 배제하는 특약은 허용된다 안 된다? 허용되지 않죠. 배제하는 특약은 허용되지 않아. 자, 정리합시다.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어야 해요. 이 건물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무허가 건물이라도 상관 없어요. 그다음에 건축 중이라도 상관 없어요. 그다음에 있었던 건물이 철거로 다시 신축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여간 있었으면 돼. 설정 당시. 그 다음에 동일한 소유자인데 그 후에 소유자가 다르게 됐어요. 소유가 다른 경우도 무방해요. 오케이?
건물이 존재했고 동일한 소유자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좋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법정지장권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한번 풀어볼까요? 법정지장권 29위 기출문제예요. 옳은 거. 저당 목적물이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장권을 배제하는 이 배제특약은 금방 얘기했듯이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배제특약은 무효입니다. 법정지장권을 배제하는 저당권 설정자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맞았죠? 금방 강행규정이라고 그랬죠? 배제특약은 무효입니다. 2번. 법정지장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어요. 지상건물을 양도했어요. 그러면 제3자는 건물과 함께 법정지장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이전 등기해야 취득한다. 이전 등기해야 취득합니다. 당연히 취득한다. 이 말이 틀렸죠. 1번은 맞았고 2번은 틀렸어요. 자, 우리 27위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27위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명을 들어갈 테니까요. 27위 기출문제가요. 갑이 이 토지에 건물이 있다. 근데 이게 동일 소유다. 동일 소유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있어요. 토지와 건물. 잘 이해해보세요. 건물만 매매했다라고 나왔어. 건물만 매매했어. 동일한 소유자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그러면 이자는 등기 없이도 지상권이 발생하죠. 타인의 토지. 타인의 토지를 지금 갑의 토지. 이게 토지 소유자잖아요. 갑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이 지상권이 생겨야지. 안 생긴다면은 이거 건물 취득하나 마나잖아요. 날라다니는데 못 날라다니잖아. 오케이? 건물. 그러면 취득하나 마나니까 당연하게 건물만 샀다 했으면은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지상권이 생겼다고 보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등기 없이 발생합니다. 등기 없이도 어느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어요. 정한테 토지를 매매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토지가 정한테 넘어갔잖아요. 등기 없이도 지상권 주장할 수 있죠. 등기 없이. 이 지상권은 등기 없이 발생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대항할 수 있죠. 어느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졌다 하더라도. 그럼 선생님, 법정 지상권은 등기 없이 발생하지만 처분을 하려면 등기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지상권을 양도하려면 등기해야죠. 그래서 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 건물과 함께 건물을 매매하면서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특약을 맺었다. 이렇게 나왔어. 지상권 넘기기로 했어. 근데 건물의 이전 등기만 해놨어. 지상권은 지금 지상권은 아무런 등기가 없어. 건물의 이전 등기만 됐을 때 이 건물의 소유자인 병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냐 이걸 물어봤죠. 이 사람은 지상권 등기 없이도 발생하지만 건물의 양수인이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지상권의 이전 등기를 받아야죠. 지상권의 이전 등기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전 등기가 없는 상태, 건물의 이전 등기만 있어요. 지상권 넘어가지 않았죠. 지상권 양도 특약이 있더라도.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발생하지만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한다는 게 이자가 설정등기하고 이전등기 받아야 지상권이 넘어가요.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한다고 그랬잖아. 그게 그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우리 지상건물과 지상권은 따로따로 분리양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건물은 넘어갔지만 지상권은 안 넘어갔어요. 그러면 전소유자가 을이죠. 건물의 전소유자에게 여전히 법정지상권은 존속하고 있죠. 여전히 을에게 있다라는 거. 지상권 이쪽으로 넘어간 게 아니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은 지상권을 양도받기로 했으니까 을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 후 대위 행사가 가능하죠. 채권자 대위권.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자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위 행사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토지 소유자가 이 건물의 양수인에게
건물의 철거 청구, 건물의 철거 청구나 토지 인도 청구 할 수 있냐? 이게 기출 문제 나온 거죠. 인도 청구 못하죠. 지금 현재 지상권은 없더라도 장차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가 있어요 없어요? 양도받기로 했으니까. 그러면은 장차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가 있는 자에게 건물을 철거나 토지 명도 청구하는 건 신의 측에 반한다라고 판결 내렸죠. 신의 성실에 반한다. 다섯 번째.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이자가 토지의 사용료, 토지의 이용료에 해당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냐?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된다. 이자한테. 그다음 이제 마지막.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이에요. 경매로 취득했어요. 경매로 취득했어요. 경매는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요하지 않죠. 취득 시에는 등기 없이도 지상권 이전 등기 없어도 지상권 취득한다는 거. 그렇죠? 경매니까. 그래서 다섯 개 지문으로 엮어졌는데 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걸 골라라 해갖고 한 개 지문. 토지가 매매가 됐을 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고 주장이 가능하다는 걸 아냐 모르냐. 이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법정 시한권 없다는 걸 아냐 모르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 인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토지 소유자는 이자에게 토지의 사용료 청구는 인정된다는 거. 그 다음에 건물을 경락받은 자에게는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거. 이래서 다섯 개 지문으로 27의 기출 문제가 나왔죠. 오케이? 이거 시험지 잘 나옵니다. 이거 잘 나와. 지금 그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거기에 이제 읽어볼까요? 3번 읽어봅시다. 2번도 한번 읽어볼까요?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어요. 제3자는 건물과 함께 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이전 등기를 받아야 취득한다. 건물과 함께 양도했다고 해서 당연히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지상권을 이전 등기해야 취득해요. 오케이? 2번. 그러니까 2번 틀렸고. 3번.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 등기를 마쳐야 양도인도 지상권 계약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자,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의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안 해도 된다? 여기. 건물을 양수인,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양수인은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해야 지상권 취득한 거예요? 없어도 취득하는 거예요? 해야. 그래야 계약갱신청구권도 생기고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전 등기를 마쳐야 지상권 계약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3번도 맞은 거. 대위행사? 지금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 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 계약갱신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이건 들렸네. 지상권을 주장하려면은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하지만은 대위행사는 대신에 행사하는 것은 을이 가지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건 상관없죠. 등기 없어도 되죠. 대위 행사하는 거니까 직접 행사하려면 등기해야죠. 그렇지만 대위 행사라고 나왔잖아요. 대위 행사. 그러면 3번 맞았다 틀렸다. 4번 토지와 지상 건물이 경매가 된 경우 경락되고 완납치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가 여부를 판단한다. 경락되고 완납시라는 말이 틀렸죠. 이것은 지금 경매가 됐을 때는 압류 효력이 생길 때 경매 개시 등기가 됐을 때 압류 효력이 생겼을 때예요. 이때가 동일한 소유자여야죠. 그 다음에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은 경락인은 등기해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등기 없이도 지상권 취득한다. 여기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취득합니다. 그런데 등기해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나왔으니까 이것도 틀렸고 맞은 것은 1번만이 맞았네요.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당사자 간에 효력이 없죠. 무효죠. 강행규정이니까. 그렇죠? 지금 4번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4번 좀 찾아드릴까요? 어디 얘기냐면은 341페이지에 D번 얘기예요. 341페이지에 D번을 보면은 자 이거 보세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다가 처분으로 인해서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은
법정지상권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 동일한 소유자라는 것은 어느 기준으로 하냐. 거기 D번을 보면 강제경매가 목적이 된 토지와 건물에 관해서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압류에 선행하는 가압류가 있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서 동일한 소유자인가 아닌가 따져봐야죠.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경매 개시 등지가 되면 압류가 되잖아요. 그러면 압류 후에 경매가 됐어요. 그래서 경락대금이 완납됐죠. 완납됐어요. 경매 개시 등기가 되면은 압류가 되죠. 경매 등기가 개시가 되면은 압류가 되는데 그 후에 경락대금이 완납됐으면은 동일한 소유자인가 아닌가는 이때를 기준으로 해야 해요. 이때가 기준이 돼요. 근데 압류보다도 먼저 앞서서 미리 하는 걸 가압류라고 그러죠. 가압류 후에 경매 개시 등기가 됐어요. 강제 경매가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때를 기준으로 해야 해요. 이때를 기준으로 동일한 소유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해요. 가압류를 기준으로. 그런데 가압류에 앞서서 미리 저당권 등기를 해놨어. 가압류 앞서서 미리 저당권 등기가 돼 있어요. 이거에 앞서서 저당권 등기가 먼저 돼 있어요. 등기 후에 가압류 뭐 이렇게 압류 또는 압류 뭐에 의한 경매가 됐어요. 경매가 됐어요. 그랬을 때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동일한 소유자에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경매 개시 등기가 되면은 압류 효력이 생겨요. 압류가 된 후에 경락대금이 나중에 납부가 되잖아요. 경매가 이제 개시됐으니까. 그러면 동일한 소유자인가 아닌가는 경락대금 완납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을? 압류 시점. 그게 처분 행위예요. 압류 시점을 기준. 근데 압류보다도 먼저 가압류가 이루어졌어. 그러면 가압류를 기점으로. 가압류보다도 먼저 저당권 등기가 됐어. 저당권 시를 기점으로 해서 동일한 소유자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아냐 모르냐는 판례거든요. D번 얘기가 조금 어렵죠? D번 얘기가 자 경매가 되면은 이 동일한 소유자이란데 압류에 앞서서 가압류가 됐으면은 가압류 시점, 가압류에 앞서서 저당권 등기가 됐으면 저당권 시점을 기점으로 동일한 소유자인다는 것을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걸 얘기. 동일한 소유자 기준.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거죠. 조금 까다로운 문제죠? 까다로운 문제. 자, 우리 이래서 우리가 풀어봤고 옳은 것은 1번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틀렸고 법정지상권 효과 347페이지 존속기간은 최단 존속기간이죠. 종류모로 최단기간 치료 아까 이거 나왔던 거잖아요. 치료가 결정된 바가 없으면은 여기 치료가 결정 기억번 치료가 법정지상권 치료가 결정된 바가 없으면은 세 번째 줄에 2년 이상 치료가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멸 청구가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아까 문제 나왔던 거잖아요. 치료가 결정된 바가 없으면 무상이니까 2년 이상 치료가 연체됐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 없죠. 그다음에 3번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토지와 건물이 양도된 경우 여기 기억번 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여기 토지가 양도된 경우 이게 기억번이죠. 토지가 넘어갔어. 그러면 등기 없이도 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여기 그 기억번에 등기 없이도 거기 세 번째 줄 등기 없이도 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써 있죠? 제일 끝에 등기 없이도 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그다음에 니은번 건물이 양도된 경우 여기 이거죠 이거 법정 지상권 있는 건물을 양수받은 이 양도된 경우 니은번이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A번을 보니까 건물의 경매로 여기 경매다 동그라미 쳐죠. 건물을 경매로 취득했으면 등기 없이도 지상권 취득해요 안 해요? 지상권 취득하죠? 경매로 거기 제일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등기가 없어도 그 후에 토지를 전득한 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지상권 등기 없이도 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B번에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을 법률행위로 이전됐다. 그 얘기는 매매로 이전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B번의 세 번째 줄에 제3자에게 처분을 하면 지상권 설정 등기를 경유해야 한다. 이거 보세요.
법정 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발생하지만 지상권을 양도하려면은 처분 시에는 등기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한다 등기해야 한다. 그래서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넘어갔을 때는 이 건물의 양수인이 건물을 취득하려면은 지상권은 이전 등기를 받아야 취득한다. 그 점의 네 번째 줄. 다만 건물의 양수인은 법정 지상권을 이전 등기해야 지상권자가 된다. 점의 네 번째 줄. 첫 번째 점의 네 번째 줄. 찾았어요? 두 번째 점. 두 번째 점을 보니까 그러면 건물의 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의하여 대의하여 두 번째 점에 두 번째 줄 대의하여라는 말 찾았어요? 건물의 양수인은 이거죠. 양도인을 대의해서 이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거기 점의 세 번째 점 대지 소유자는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이 건물을 철거를 구하고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설정 등기 절차에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므로 이런 것들을 청구하는 건 신의 측상 허용된다 허용될 수 없다. 이거. 건물의 철거 청구나 토지의 명도 청구는 신의 측상 허용될 수 없다. 제일 끝에 허용될 수 없다 써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점에 네 번째 줄.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까지 반환다고는 볼 수 없다. 얘기가 이거죠. 토지의 사용료에 해당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다. 그것까지 반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면 그건 인정된다는 얘기죠. 제일 끝에. 그것까지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는 그건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 지금 여러분들 첫 문제 우리 27위 때도 나왔지만은 이렇게 잘 등장하니까 이것 좀 잘 정리해 놓으세요. 법정 지상권이 생기고 난 다음에 토지가 변화가 된 경우 그 다음에 건물이 변화가 된 경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 알겠죠? 자 법정 지상권이 좀 까다롭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뭐다? 법정 지상권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다가 어느 행위로 처분 행위로 소유자가 다르게 됐을 때 이 건물의 소유자에게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등기 없이도 지상권이 발생하는 것. 이게 법정 지상권. 전세권 설정 후 법정 지상권은 누구에게 발생한다? 전세권 설정자에게 발생한다. 이것만 알면 돼. 전세권자한테 발생한다 이러면 틀려. 누구한테 발생한다? 전세권 설정자.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 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어야 하고 동일한 소유자만 족하다는 거. 그렇죠? 동일한 소유자. 그 다음에 우리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은 동일한 소유자야 하는데 동일한 소유자가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하냐. 우리 경매가 개시되면은 압류 효력이 생겨요. 그때 동일한 소유자야지 경락되고 완납시다 하면 틀려요. 그럼 압류보다도 먼저 가압류가 이루어졌어. 가압류를 기점으로 판단하고 가압류보다도 먼저 저당권 등기가 됐어.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동일한 소유자라는 거. 오케이? 그래, 그런 정도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조금 쉬었다가 지역권과 전세권을 또 정리해 봅시다. 좀 쉬었다가.